오늘 오후 내내 서울 도심에선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습니다. 조금 전 촛불 집회도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. 바로 현장으로 가보죠. 자, 박민규 기자. 지금 박 기자가 있는 곳이 숭례문 쪽이죠?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걸로 보이는데 왜 모였는지부터 전해주시죠. 네, 지금 숭례문 앞에서 광화문이 있는 세종대로 사거리까지 차량 통행은 대부분 막혀 있습니다. 오늘 이 도심 집회 때문에 차량이 전부 통행이 막혀 있다가 저녁 시간이 되면서 일부 차로만 열렸는데요. 낮부터 집회가 계속됐고 비까지 내리면서 온종일 교통 혼잡이 일대 이어졌습니다. 조금 전부터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또 책임자를 처벌하자고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시작했습니다. 국가는 없었다, 대통령이 책임지라 이런 제목으로 시민 사회 단체들이 공동 주최했습니다. 네, 지난주도 현장에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, 오늘은 사람이 더 많이 모였다고요? 네, 촛불 집회에 앞서 오후 3시부터 민주노총의 전국 노동자 대회가 열렸습니다. 이 집회는 몇달 전부터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10만 명 정도가 모일 거라고 예고가 됐었습니다. 이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를 마치고 그대로 촛불 집회로 합류를 하면서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. 앞선 집회에도 추모 순서가 있었지만 주된 내용은 중대재해법 개정과 주 52시간 개편 같은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. 특히 50일 넘게 이어졌던 대우조선 해양 하청노조 파업 때 스스로 철창 속에 몸을 가뒀던 유채한 씨가 나와서 공개 발언했는데요. 직접 들어보시죠. 노동조합법 2조, 3조 개정을 통해 하청노동자든 비정규직 노동자든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근처에서 보수단체 집회도 이어졌다고요? 네, 여기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이 낮에 집회를 열었는데요. 지금은 해산했습니다. 대통령실 앞 삼각지역에서도 지금 만명 안팎의 시민이 모여서 촛불 집회를 진행 중입니다. 이 집회를 앞두고도 맞은편에서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집회도 열렸습니다. 한때 충돌 우려도 나왔던 만큼 경찰은 골목마다 경비 인력을 배치해서 질서 관리에 나섰던 상황이고요. 아직까지 별다른 충돌은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시청 앞 집회 현장에서 JTBC 박민규입니다.